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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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유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네, SK 이노베이션 네. 24만 700원. 24만 700원이요. 네. 비중은요? 26%요. 26%요? 24만 700원에 26%다. 지금 이 종목도 사신 지가 좀 오래되셨군요. 2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이거 수익 내고 파시려고 아니면 본전까지 꼭 회복한 다음에 파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지금 네. 매수가 정도 되면 네. 갈까 했는데. 그러니까 왔다가 빠졌잖아요, 또. 네. 제가 볼때 이거는 시간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건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단기에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것 같고, 이때 안 빠져나왔다면 이건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2년이 아, 좀 그래요?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2년이 넘었는데 제가 볼땐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봐야 돼요. 그래도, 1년이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라는 건 이제 기회가 온다라는 건 이제 그 매수가 부근에서 팔수 있는 기회, 그걸 봤을 때그 네.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팔고 밑에서 좀 다시 사면 되게 좋았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이왕 여기까지 그때 팔지 않았다면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는 저는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 더 이상 이제 네.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없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오래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2년 기다렸잖아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1년을 기다려도 돼요.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네. 괜찮으신다면 추가 매수를 네. 해도 괜찮은데 네. 근데 추가 매수를 얼마나 하실 생각이세요? 얼마나? 몇 프로? 10%? 10% 정도. 제가 네. 이게 지금 현재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매수 네.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서 좀 빨리 추가 매수해서 좀 빨리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거 매수한 만큼은 사셔야 돼요. 그래야 단가가 안에서만큼. 매수한 만큼 안 사면 단가가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 아. 정도의 내가 그 여력이 없고 뭐10% 정도라고 하면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냥 기다리는 것 네. 같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아. SK이노베이션은 결국 이제 이 종목도 일종의 사이클이 있는 종목이에요. 경기를 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2차전지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2차전지 쪽을 본다고 해도 이번에 같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테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사이클을 타고 가야 되는 건데 시간을 좀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일단 뭐 장기전으로 갔을 때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만약에 혹시나 단기에 말이죠, 단기에 22만 원 정도에 한번 반등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팔고 밑에서 떨어지면 다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단기에 그 갑자기 올라오게 20, 된다면. 네. 아, 단기에 갑자기 올라오면 올 매도를 아, 하라고요? 그게 미리 여지를 두지 마세요. 매도하고 나서 밑에 내려오면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단기에 또 올라오게 된다면 말이죠. 안 그러면 그냥 끌고 가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